안녕하세요. 여행 설명충 레디코입니다. 오늘은 오사카 여행 추천을 해달라고 하는 분이 계셔서 유튜브로 맞춤 일정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봤어요. 여행 가는 분들의 직업은 플로리스트, 꽃집 언니들 3명이 가는 일정이고 대구에서 오사카 구간 티웨이 항공을 이용하고 오사카 칸데 호텔을 예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사이 수루패스 3일권까지 주문했다고 하니까 간사이 수루패스 3일권을 이용한 오사카랑 오사카 근교 여행 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호텔까지 이동을 이야기할게요. 간사이 수루패스 3일권은 공항에서 오사카 시내까지 가는 난카이선 열차 그리고 오사카 시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환승에 대한 교통비 부담이 없기 때문에 복잡한 남바역까지 가는 것보다 지하철 밤색 사카이스지선으로 환승을 해서 가는 게 편리합니다. 난카이선을 타고 가다가 텐가차야역에서 환승하는데 환승 소요시간이 30초밖에 안 되는 정말 엄청 편리한 역이에요. 여기가 난카이선 개찰구고 여기가 지하철 개찰구예요. 개찰구 나와서 직진만 하면 환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 이름 텐가차야역이 천하의 찻집, 뭔가 좀 열차 역 이름도 예뻐서 좋아하는 역입니다. 그리고 지하철을 이용해서 니폰바시역까지 이동하고 니폰바시역 2번 출구로 나갑니다. 출구를 나가면 고가도로가 보이는데 고가도로를 등지고 앞으로 이동을 해요. 작은 개천이 나오는데 여기가 도톤보리, 먹다 망하는 오사카로 유명한 거리죠. 일단 호텔로 가서 짐을 맡길게요. 모든 호텔은 체크인 전과 체크아웃 후 짐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TA 항공 대구 오사카 노선을 이용을 하는데 오사카 도착 시간이 9시 45분. 시내까지 이동하면 아마 점심시간 전까지는 도착을 할 것 같아요. TA가 요즘 지방 노선 활성화를 위해서 엄청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대구 출발 5주년 기념 이벤트도 하고 있어요. TA 항공 대구 판매 지점장으로 얼마 전에 간 분이 개인적으로 좀 아는 분이기도 한데 일도 엄청 잘하는 걸로 유명해서 조만간 고기국밥도 먹을 겸 대구에 한번 가볼까 해요. 아무튼 TA 대구 출발 일본 노선 추천합니다. 다시 여행 일정으로 돌아와서 3박 4일 일정인데 간사이 패스가 있고 점심시간쯤 오사카에 도착한다면 첫날 고베를 다녀온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호텔 있는 니폰바시역에서 고베 산노미야역까지는 환승할 필요도 없이 긴테츠선 이용해가지고 50분이면 갈 수가 있어요. 호텔에 짐 맡기고 점심 먹은 다음에 열차에서 살짝 졸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침부터 출발해서 아마 좀 피곤할 거예요. 고베는 야경으로 유명하기도 한데 산노미야역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서양식 건물이 모여있는 지역이 나옵니다. 이진칸이라고 하는데 특히 여기 있는 스타벅스는 일본 문화재 건물을 이용하는 컨셉 스토어로도 유명해요. 이진칸 지역을 구경하고 카페놀이도 하다가 신고베역으로 가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게 편해요. 지하철 하버랜드역까지 갈 건데 간사이 수루패스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교통비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하버랜드역에서 모자이크 쇼핑몰로 걸어가서 야경을 보고 차이나타운으로 이동하면서 적절한 식당에서 밥 먹고 그리고 모토마치역에서 열차를 타고 다시 오사카로 돌아오면 첫날 일정이 끝날 거예요. 이분들 술집도 추천해달라고 하는데 아마 첫날은 피곤해서 빨리 주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는 그 다음 다음날 교토로 갈 건데 어차피 간사이 수루패스는 비연속 패스이기 때문에 하루는 오사카 시내에서 쉬어도 돼요. 일정을 뭐 정확하게 언제 갈 거다 정하지 말고 가서 날씨가 좋은 날 교토를 다녀오면 되겠습니다. 호텔에서 교토까지 이동은 일단 지하철을 타고 우메다역까지 이동하고 우메다역에서 한큐선 열차를 이용해서 가는 게 좋습니다. 구글에서 그냥 검색하면 아마 아와지역에서 환승을 하라고 나오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근데 아와지에서 타면 앉아서 가기가 힘들어요. 돌아올 때는 아와지역에서 지하철 사카이스지선으로 환승해서 니폰바시역으로 오더라도 교토로 갈 때는 시발역인 우메다역에서 가는 게 좋습니다. 교토는 너무 할 게 많으니까 전에 올린 다른 영상 참고하는 걸로 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교토를 가지 않고 오사카에 있는 날은 쇼핑을 하거나 뭐 음식을 먹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일정을 보내도 되고 만약에 관광을 좀 더 생각을 한다 그러면 오사카 주유패스를 구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오사카 주유패스 1일권은 간사이 수루패스랑 다르게 관광지 입장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오사카 시내 지하철 플러스 관광지 입장료인데 뭐 전망대라든지 대관람차 이런 것도 다 탈 수가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면 구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사카 주유패스는 현지에서도 구입할 수 있어요. 마지막 날은 호텔 체크아웃하고 짐을 맡겨놓고 공항으로 가기 전에 시내에서 쇼핑을 하거나 또 뭐 먹거나 아니면 간사이 수루패스가 있으니까 나라에 다녀오는 것도 좋습니다. 나라는 사슴으로 유명하죠. 마지막으로 플로리스트라서 꽃가위 같은 거 사고 싶다고 하셨는데 DIY 용품, 인테리어 소품이라든지 이런 거는 도쿄엔지라는 곳에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도쿄엔즈 공식 페북에서 5% 할인 쿠폰도 배포하고 있고 카카오톡에서 일본 여행 할인 쿠폰 검색하면 친구 추가해서 도쿄엔즈라든지 동키호테 여러가지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으니까 카톡에서 친구 추가해두면 편할 거예요. 쇼핑하면서 쿠폰 사용하고 챙길 거 챙기면서 알뜰한 여행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여행 설명을 해주고 싶은 분이긴 한데 출발일이 며칠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편집하는 시간도 좀 걸리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자세한 건 아무래도 전화로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행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뭐 메일이라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가능한 선에서 답글을 달아주는데 너무 뜬금없는 질문은 제가 답변하기 좀 어렵더라고요. 그럼 오늘 조금 급했던 맞춤 여행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다른 오사카 여행 이야기를 해볼게요.